안녕하세요. 하이닥에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오늘도 역시 세브란스병원 안영준 교수님과 함께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 안영준입니다. 네, 안영준 교수님과 함께 3편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안에 이제 적정량의 수분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침, 타액이 부족해져서 입이 마르는 이 구강 건조증은 어떤 이유로 생기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구강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주 원인은 약물 복용,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약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는 약물로는 항콜린성 약물, 또 우리 알레르기 치료에 많이 이용되는 항히스타민제, 네. 우울증 치료제, 또 파킨슨병 치료제, 뭐 진정제, 항불안제, 수면제 같은 어떤 그런 신경정신과 쪽에서 많이 처방이 내려지는 약물이 대표적으로 구강 건조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고혈압 치료제, 혈압약, 고혈압 치료제나 근육 이완제, 또 그런 약들도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먹는 감기약 성분인 진통소염제도 그 성분에 따라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런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 또 당뇨, 빈혈, 시형 간염, 뭐 우울증, 또 이렇게 머리나 목 부위에 항암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그런 경우 등도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쇼그렌 증후군은 침샘이나 눈물샘, 땀샘 같은 분비샘의 기능을 저하 떨어뜨리는 그런 질환인데, 그래서 우리 몸에 건조감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 외에 침샘에 발생하는 감염이나 종양, 타석증과 같은 질환에 의해서도 구강건조증이 유발될 수 있고, 음주, 그러니까 술, 담배, 커피와 같은 음식물에 의해서도 구강건조증이 유발될 수 있고요. 스트레스나 긴장, 불안, 흥분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구강건조가 유발됩니다. 청취자분들이 어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마르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네. 저도 지금 이런 이렇게 평상시랑 다른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입이 좀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런 이런 심리적 요인이나 긴장에 의해서 유발되는 구강 건조증은 요 시기가 딱 모면이 되면 다시 회복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시적인 증상일 수 있겠네요. 가장 주된 원인이 약물 복용이라고 말씀하셨고, 또그 밖에 다양한 질환의 치료, 또 감염, 음식물 등등 다양한 원인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강 건조증의 주요 증상은 아무래도 이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일 텐데 또그 밖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강 건조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내원했을 때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증상을 보면 음식물을 삼키기가 힘들다, 말이나 발음을 하기가 힘들다, 맵고 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너무 예민하다, 입이 말라서 자다가 좀 자주 깬다, 또 입안이 화끈화끈하거나 불편하다, 어떤 분들은 음식 맛을 잘못 느낀다 이런 분도 계시고, 네. 나이가 드셔서 이제 틀니를 끼신 분들은 틀니가 잘안 맞고 자꾸 입안에서 논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고요. 그러한 분들을 저희가 이제 입안을 들여다보면 확실히 이제 침이 적고 또침 속에 거품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혀에 백태가 많이 끼어 있거나 혀가 또 갈라져서 주름이 생기는 경우를 볼수 있고, 충치, 잇몸 질환, 뭐 구내염, 구각구순염 같은 구강 건조증과 관련된 질환들이 입안에서 자주 관찰됩니다. 이러한 구강 건조증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침 분비가 감소되어 있어서 구강 건조증이 생기니까 침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이제 타액 분비 촉진제라는 약으로 치료를 많이 합니다. 또 스프레이나 젤 형태로 시판되고 있는 인공 타액 제제, 인공 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 치과에서는 구강 건조증이 생기면 아무래도 2차적으로 충치, 치아 우식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 용액이나 불소 젤 같은 것으로 불소 도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구강 건조증 환자는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하고 약을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평소 생활할 때 자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밤에 잘때 충분히 가습기를 틀어서 보습을 해준다든가, 평소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많이 해주신다든가,
입술에 보습제를 또 자주 발라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평소에 침샘을 자극하기 위해서 무설탕 껌을 좀 씹거나 그다음에 좀 신음식 먹으면 아무래도 침이 많이 나오니까 신음식을 좀 자주 섭취하거나 술, 담배, 커피 등을 삼가하시고 오이나 토마토 같이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신선한 야채와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구강건조증 환자를 위해서 침분비를 개선시키는 그런 입체조를 좀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한편 한편 하면 시간이 바뀌는 건 아니죠? 네. 옷을 갈아입고 다른 날 한 것처럼 해야 되나? 아니요. 저희는 네. 이게 어차피 유튜브니까 뭐 매일 데일리로 나가는 방송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는데 컨텐츠를 네. 사실 당일에 딱 보는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그래서 괜찮아요. 네. 거의 의상은 그러니까 저도 동일하게 있고. 선생님 그 보내주신 거 보면 당뇨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떤 여자 교수님 네네네. 저기 똑같이 하더라고요. 네네. 시리즈로. 예. 옷 갈아입으신 분은 없으세요? 그렇죠. 네. 어차피 그리고 가운 입으시니까. 네. 네. 아니 이쪽이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제가. 이제 구강 건조증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구강 건조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침 분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까지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세브란스 병원 안영준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